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역시 이종우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는 이렇게 해드려요. 저에게는 영원 센터장님을 잘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호치는 센터장님입니다. 예. 아, 금리가 문제네요. 아까 사실 기다리다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한 주간으로 움직임을 보니까 16bp 정도, 예. 일단 위로 간거 말고 그냥 종가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원래 금리가 움직이긴 할 정도로 위아래 등락폭도 상당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연준이 좀 기대했던 것보다 이게 매파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좀 지켜보겠다. 아,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뭐 일부 금융시장에 버블이 있는 거지. 뭐 버블이라기보다 과열이 있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센터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제 금리가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네. 몇 가지로 일단 볼수 있겠죠. 첫 번째는 굉장히 의외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요? 예. 지금이니까 이제 뭐 금리가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모든 사람들이 금리 하고 미국의 뭐 장기 금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만요. 작년 연말까지 한번 봐보세요. 네. 거의 대부분 올해의 금리는 그냥 아주 안정적이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2023년도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고 그랬는데 시중금리가 올라갈 이유가 뭐 있어. 이게 이제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바닥을 치면서 금리의 방향이 갑자기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고, 1%를 넘으면서 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얘기한 거하고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제 우려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외성이 그 가미가 되다 보니까, 의외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을 아주 잡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예. 아래도 위든 떨어 그렇죠. 그런 걸 예. 알면은 우리가 대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주식시장은 많이 혼란을 겪게 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그 시장이 그 쇼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응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원래서부터 안 올라간다고 생각했다가 올라가니까 뒤통수 맞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속도죠. 그 미국의 금리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서 보니까 어느 날은 8%로 올라가고 어느 날은 10%로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야, 이게 아무리 바닥에서부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어떻게 그 전날보다도 10%가 더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급등을 하는 형태가 되니까 막 상상이 이제 나래를 피면서 그렇죠. 아, 지금 점점 현재 더 커지는 형태가 된 시장 거죠. 금리는 한 2%도 생각하는 듯한 느낌도 그렇죠. 많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들거든요. 높게 아마 지금 예. 막 이제 2.1, 생각하고, 2.2, 막 예. 이렇게까지도,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주가를 끌어내린 게 있고, 또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준하고 계속해서 신호가 지금 안 맞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연초에 왜 금리가 1%를 좀 넘어서 1.1%를 넘어가니까 연준에서 아, 이게 우리가 강력하게 잡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1.14%까지 갔던 금리를 1.04%까지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 연준은 힘이 세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그냥 1.14%를 다시 넘어서 1.2%를 막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데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였던가요? 지지난주였던가요? 상하원에서 그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뭐 강력하게 얘기를 할 거다 어쩌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뭐 1.4%로 확 올라가 버리고 예, 그 이러면서 다음에, 얘기를 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됐죠. 그 다음에 지난주 말에 보면 왜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한 행사에 가서 또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이번엔 1.5%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아무래도 연준이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 먹히는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핀트가 안 맞는 형태가 돼버린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연준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야, 너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있는 거야. 어떤 예, 점에서 이런 말도 이제 안 그거 되죠?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채를 그 사고 단기 뭐 약간 이런 채권을 걸 팔아가지고 팔고 장기 채권을 사서
장기 금리를 올라가지 않게 만든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그 채권을 사가지고 금리가 어느 정도 네. 못 올라가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걸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땐 야, 그거는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럴 때에 하는 거지. 그걸 왜 지금 해달라고 그러냐.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네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에는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더니 왜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계속 생각이 연준이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여태까지 했던 거와 패턴이 달라진 것 같고 연준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더 먼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연준이 뭔가 달라졌다. 이러면서 이제 저 못 믿을 존재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금리를 좀 어떻게 좀 통제를 해주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연준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니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봐 얼마나 떨어졌냐. S&P500이 미국의 대표 지수인데 2.5% 떨어졌는데 아니 그럼 2.5% 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못 올라가게 또 무슨 뭐 거기에다 유동성을 더 쏟아붓고 그다음에 또 뭐 채권을 사주고 이렇게 그거 한다면 도대체 언제 우리는 그 이 정책을 제대로 필 수 있겠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20% 정도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2.5% 떨어졌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정책을 피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센터님 제 입장에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금리가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네. 그거예요. 지금도 이게 그 정책 자체가 약한 게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금리는 그냥 이제 안정이 될 거다. 그러니 지금 제발 좀 왁각거리지 말고 좀 조용히 있으면 시간이 가면 조용해질 테니까 조금 참아라.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뭐 당장에 그 하니까 그거는 뭐 그 안 되고 지금 당장에 뭐 우리한테 과시적으로 뭔가를 좀 내놔라. 보여주고 네. 이렇게 해야 지금 진정이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동안에 계속했던 거하고 다르게 연준하고 시장하고의 사이에 계속 사인이 안 맞는 형태로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은 그에 대해서 반대적인 쪽으로서 움직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세상이 금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막 온통 모든 사람들이 다 금리 하고 있는 그렇죠. 그 네. 상태가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앞으로도 보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준이 어떤 정책을 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한 20% 정도 더 떨어져가지고 진짜 나스닥이 한 만 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 이러면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자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올해 경제성장률이 4%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경제성장률이 4% 이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월로 1200억 달러의 그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부어주는 것도 네.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인데 원래대로 했다라고 하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 이미 없어졌어야 네. 되는데 그 비정상적인 걸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 얼마를 더해달라는 거냐.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줄 수가 없는 거인 거거든요. 그걸 시장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그럼 그냥 가. 그냥 가서 일단 가보고 일단 뭐 그 가격은 가격끼리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중반 정도 되면 파월 의장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네. 그 미국의 그 연준 의장들은 항상 보면 어떤 패턴을 갖냐면 내 임기가 끝나서 다른 후임자한테 이거를 넘겨줘야 될 때가 되면 그때는 강하게 상당히 긴축적인 정책을 펴요. 그래야 다음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임시가 되면 과거 같으면은 보면 금리도 인상을 하고 뭐 그다음에 그 유동성도 회수해 놓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그래 네가 이제 새로 취임했으니 네가 인심 좀 써라. 그래서 금리도 좀 내리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자기가 몇 개월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거 그런 미덕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더
풀어줘가지고 후임자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는 자기도 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준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입장이 크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굉장히 완화적인 형태의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는 보면 뭐 연준한테 더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상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상황이 네,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가격이 조정하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냥 직접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유동성 장세가 끝난 건가요? 유동성 장세는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죠. 더 이상 이렇게 그 복원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풀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유지되는 것도 네.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세요? 정도를 유지시켜 놓는다고 하면 네. 그거는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가 없죠.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거는 네. 계속해서 돈이 커지면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도 커지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 국면이 돼야 유동성 장세가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동성을 지금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스테이 시켜 놓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주가를 빠지는 거를 받치는 데에 역할을 할 뿐이지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네. 우선 보면 그렇잖아요. 왜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그랬냐. 작년도에 연준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핀 거잖아요. 15일 만에 기준금리를 1.5%포인트나 내렸어요. 세 달 사이에 그 연준이 3조 달러의 돈을 시장에다 풀어버렸어요. 이거는 금융위기가 나고 미국 경제가 사라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때도 네. 한 달에 1%포인트 이상을 내려본 적이 없고요. 3조 달러의 돈을 푸는데 5년 걸렸어요. 근데 그걸 3개월 내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면서 막 그 돈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한 거잖아요. 올해의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것이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는 게 왜 무서운 거냐면 네. 작년에 왔던 그 기조 자체가 이제 약화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가장 대표적으로서 나오는 모양이 금리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서 한번 보면 우리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예탁금 같은 경우에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74조였잖아요. 그게 지금 62조 정도까지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중간에 보면 뭐 1월 달까지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제된 나간 자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월 달에는 그 자금조차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보면 지금 있는 자금 중에서도 선도적인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장이 상당히 조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과거와 모양이 달라지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아무튼 다 빼내서 네.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대응하면 되지. 뭘 이렇게 뭐 여기에서 그 리스크를 모두 다 짊어지면서 주식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해가지고 그 리스크를 막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센터장님의 생각은 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작년과 올해는 다르다.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른 모습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현재 이 주식을 들고 다른 상품을 들고 이거 어떻게 이거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축구선수는 룰 하에서 축구를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룰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 얘기를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리스크가 커진 거를 아니야. 그게 리스크가 크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여기에서 나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나의 그 이익이 될 것이냐 라는 걸 판단해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룰을 바꿔달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아니다. 내지는 이렇게 그게 아닌 형태로 룰을 바꿔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주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해줄 수 없는 상태인데 그걸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 자체는 룰을 바꿔달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장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나는 시장이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나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거를 놓고
그대로 행동을 해보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금리와 더불어서 엄청난 지금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뭐지라고 그러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급변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위로 유가입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가 더 여기에 더 집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가가 WTI 기준으로 60달러를 넘겼어요. 그러면서 인플레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유가 때문에 지금 이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리도 오르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쪽의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보실까? 금리와 같은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이제 70달러를 그쵸.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이게 경기가 이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가격이 왜 올랄까라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그 동안에는 보면 경기가 안 좋을 거고 뭐 코로나19가 어쩌고 이래가지고 야 이거 견디려면 재고도 다 털어내고 빨리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볍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예상보다도 타격이 강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가 회복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빨리 우리가 물건을 사서 재고를 쌓아야지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자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그걸로 해서 뭐 뭣도 안 좋고 뭣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제 털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고 수준도 줄여놓고 이렇게 그걸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안 되겠다. 일단은 아무튼 좀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공급 능력을 작년서부터 그렇게 크게 늘리지 않은 형태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수요가 일단 좀 늘어나는 형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옛날처럼 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셰일 오일이 많이 생산되도록 거기에다 투입을 해주고 이러는 걸 못하는 거죠. 그죠.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형태에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게 원자재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가니 이게 그 앞으로 인플레가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상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인플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유가가 올라가고 이러는 것만으로 인플레가 생기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그게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인플레는 굉장히 무섭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겪어본 것도 많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인플레가 발생을 하려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든지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상품 가격에 다 영향을 주는 거지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상품 가격이 전체 인플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는 50% 정도였다가요. 지금은 꾸준히 낮아져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서비스 가격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 그 2006년, 7년 이럴 때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가는데도 물가상승이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보다 더 우리가 인플레와 관련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상품 가격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를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비스 가격이라는 의미가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 가격 대표적으로 보면 뭐 여행할 때의 서비스, 그다음에 저기 그 식당 갔을 때 서비스 가격, 인건비 이런 것들 다 그거잖아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또 미국이 경기 부양 대책을 강하게 쓰면 쓸수록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또 하나 강한 게 뭐냐면 공급의 능력 자체가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행사가 작년도서부터 워낙 안 좋으니까 다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이 여행을 공급하고 이러는 능력 자체도 다 줄여놨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백신을 맞거나 어쨌거나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좀 회복이 돼서 그렇게 되면 여행을 하겠다는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을 높여서 그 한다고 하더라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년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적자를 보고 어려웠는데 이러니까 뭐 그 물 들어왔을 때 노졌는가 해가지고 가격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생기고 이러는 영향도 있지만 네. 보다 더 큰 것들은 앞으로 경제가 제자리를 찾고 그다음에 뭐 또 경기 부양 대책이 어쩌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서비스 가격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러는 효과 이것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당분간은 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고요. 작년도 2분기 때, 2분기, 3분기 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폭도 높을 것이다. 그렇죠. 네. 원래의 그 수준 정도만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상승률이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세요. 봐야 되는 거죠.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 확실히 작년과 올해는 다른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 후딱 놀랐나 보다. 또 금리들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